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에서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LME 스크래치나 뭐 LME 프로그램에서 마이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이썬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선언하실 때는 define의 약자인 def를 작성을 해주시고 뒤쪽에 함수명을 붙여주신 다음에 괄호하고 콜론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먼저 함수 hello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이 초록색은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실행하게 될 프로그램을 들여쓰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현재 선언을 했었던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아래쪽에서 초록색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V3 파이썬을 이용을 하실 때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함수를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함수를 사용하는 곳의 위쪽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위쪽에 함수를 선언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먼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켜신 상태에서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실 때는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에 괄호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 호출을 하실 때도 반드시 이 괄호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초 정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EV3가 나오고 0.5초 사이에 Hello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hello랑 2초 전에 먼저 여기에 0.5초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hello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로봇의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EV3 디스플레이에 EV3 hello, EV3 hello를 0.5초씩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좀한 번에 몰아서 보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이제 반환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하기는 이제 return을 이용을 해서 함수에서 계산된 거를 프로그램 상에서 계산을 하거나 혹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출력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의 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sum은 a랑 b의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sum은 이제 a와 b의 빼진 값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EV3 스크린의 첫 번째 줄에는 이제 20과 10의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출력하는 것은 20과 10의 빼진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hello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을 모두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sum 하고 a, b, 다음 콜론. 얘는 return을 통해서 더해진 값을 전송해주기 때문에 a 플러스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이제 아까 빼지는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a, b 그리고 콜론 얘는 똑같이 리턴을 해주시고 a 빼기 b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아래에다가 EV3 디스플레이에 더해진 값과 빼진 값을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A는 20, 그다음 10.
그리고 다음을 출력할 때까지 약 1초 정도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과 20 앞에다가 먼저 함수를 선언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 아래에는 빼진 값을 한번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10, 여기는 10과 20이 아니라 50과 10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반환되어져 돌아오는 값이 정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썸을 통해서 20과 10을 더해진 30과 썸을 통한 50과 10의 빼진 값을 이제 디스플레이에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을 하실 때는 반복해서 실행을 할 것을 요약을 하던가 아니면 수학적인 계산을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실 때 함수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